중국. 우리 남대문서부터 이 청와대까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십만의 인파들이 모여서 문재인 퇴진, 조국 구속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 목소리고 국민의 명령입니다. 문재인!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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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는 레짐 체인지가 북한의 김정은 정권만 필요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가 파멸의 길을 가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레짐 체인지를 해야 됩니다. 이제 미국에서도 대한민국의 실체를 알고 한국 정부라고 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란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 미국의 대통령도 이제는 그거 한국 국민들과 문재인을 분리해서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이 정도 되면 이제 알아서 끌어내리란 얘기죠. 이제 문재인 정부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처럼 문재인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란 얘기죠. 미국 정부에서도 벌써 몇 달 전서부터 이렇게 언어를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국민들이 그것을 알고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미국 대통령과 유엔에서 문재인을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취급하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알아서 끌어내리라 꼭 말로 해야 합니까? 이제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오늘 820만 명의 분노한 시민들이 이거 서명에 참가했다는 것은 이건 유사일에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오늘 기발점이 돼서 오늘이 개천절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려고 하는 이 악의 세력들, 이것이 시작이 돼서 개천, 대한민국을 새롭게 열 수 있는 새로운 한국, 위대한 한국, 세계 속의 한국을 만드는 그런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전국에 계신 애국 국민 여러분, 오늘 이것을 계기로서 전국적인 문재인 퇴진 운동이 벌어지고 정말 3.1운동과 같은 대한민국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훼손하려고 하는 현직 대통령이 있습니다. 주사파 정권이 들어차서 대한민국을 연방제 통일의 길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것을 좌시할 수 없어서 분노한 시민들이 엄중한 국민의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음성을 우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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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아, 이놈들이 아마 길을 막은 것 같습니다. 우리 청와대 앞에 진입하지 못하고 행진대열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촛불 정권 벌써 태극기 세력에게 숫자가 밀리자 더 이상 숫자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숫자적으로 밀렸고 뭐 지금 서리펄 축제 앞에 모인 밥숟가락 얹어서 그걸 200만이라고 하는데 동네 개가 웃을 일입니다. 어떻게 그게 200만이 되겠습니까? 여기 교황이 왔을 때 서울시내 다 메워갖고 25만, 30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서리풀 축제 한 구석에다가 숟가락 얹어서 그게 200만이라고 이 메이저 방송에서 언론을 보도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애국 시민들이 남대문에서 청와대까지 꽉 들어찬 이 모습을 우리 언론에서 바르게
전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쓰레기 언론이란 거짓 언론이란 증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지금 그러나 세계 언론에서 이것을 분명히 보고 있고 수많은 유튜브들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국내 그리고 세계의 이 모습을 다 알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손바닥을 가지고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속이려고 해도 국민들이 이제 다 알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행동하는 양심으로 나타난 우리 이 820만의 서명, 이것은 한 가족이 한 명씩 다 참여했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것을 국민의 뜻으로 알고 문재인 하루속히 청와대에서 방을 빼야 합니다. 이제 먼저 간 행렬이 아마 경찰이 그쪽을 막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렬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어마어마한 우리 분노한 애국 시민들의 이 모습을 문재인이도 볼 것이고 주사파 종북 분명히 볼 것이고 언론 방송도 이것을 볼 것입니다. 전 세계 언론에서도 볼 것이고 미국 유엔에서 우리 분노한 애국 시민들의 이 모습을 반드시 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 민심이고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밖에 한다고 한 거야? 한미동맹 영원하라. 아, 그런데 또 어디로 가는 거야? 뭐야? 가는 거야? 청와대로 가는 거야? 청와대로 가는 거야? 이렇게 여기 모통이 들어가면 청와대잖아. 와하! 와, 사람 이름이잖아. 청와대 앞으로 한 바퀴 도는 모양인데. 아니, 전화번호 많이 왔는데. 그렇게 해야 돼. 교회 출신이죠, 이제? 강국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이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움직이는 의료 사람들이 하기로 하다 보면, 바로 현판 앞에 있어.